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출 따라하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해 주시고요. 교재에 수록된 CD를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컴퓨터 C드라이브에 2013-1급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겁니다. 스프레드시트 폴더에 가셔서 기출 따라하기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암호는 여러분의 교재에 문제 첫 페이지에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를 89별89 곱하기 5 1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기출 따라하기 예제 파일이 불러와 있고요. 위쪽에 보안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이 컨텐츠 사용이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 기본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크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되죠.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인데요. 커서를 A1셀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결과를 가져와서 A1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A1셀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을 클릭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가 C드라이브 안에 2013-1급 폴더 안에 스프레드시트 폴더 안에 기출 따라하기에서 편의점.mdb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필요한 걸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쿼리 마법사 열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거래 구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상품명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판매 수량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격, 그 다음 포인트, 그 다음 주문 코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실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거래 부분, 상품명, 판매 수량, 가격, 포인트, 그 다음 주문 코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혹시나 잘못 가져왔다 선택하시고 왼쪽으로 보낼 수 있고요. 위아래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에 포함된 열 확인하신 다음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때 조건을 넣고자 합니다. 데이터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판매 수량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0보다 크고 거래 구분이 카드이거나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카드 선택하시고요. 는 카드 또는 equal 현금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카드 또는 현금, 카드이거나 현금이라고 조건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하셔서 정렬 순서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순서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거래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다.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요. 먼저 거래 구분으로 정렬을 한 다음 같은 거래 구분이라면 상품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순서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A1셀을 지정했기 때문에 A1셀에서 깜빡깜빡 하시고요.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A1셀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표 형태로 가져올 거고요.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카드 또는 현금이고요. 판매 수량이 0보다 큰 데이터인지, 다음 거래 구분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같은 거래 구분이라면 상품명 순서가 가나다라 순서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배점이 15점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아래쪽에요. 가져온 데이터표를 범위로 변환을 실행하여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위쪽에 가시면 표 도구의 디자인 탭이 있고요. 도구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클릭하시면 화면에 대화 상자 하나가 표시가 되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표로 정상 범위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료 관리 시트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고급 필터를 수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은 기어가 오토이고라고 되어 있고요. B부터 J36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B38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어가 오토이고 직접 기어 오토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Ctrl-C, Ctrl-V 복사하셔도 되겠습니다. B38셀에다가 기어 오토라고 복사했고요.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도 뭐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5만 이하, 그럼 작거나 같다, 5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필드명을 복사하시거나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크거나 같다 800, 그 다음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왜 같이 입력하냐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하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을 가져올 수 있어서 같은 행에 입력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습니다. 오토이고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이고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인 행이나 또는요 지역이 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천 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가격 옆에다 컨트롤 V 하시되 인천은 행을 아래쪽에 드래그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다면 지역이 인천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OR 조건이라서 행을 다르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이제 실제 가져올 데이터 필드명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는 등록번호, 연식, 다음 기어, 주행거리, 가격, 지역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등록번호부터 지역까지 선택하신 다음 이렇게 문제 제시된 필드명만 선택하신 다음 Ctrl-C 그 다음 B45셀에 오셔서요. Ctrl-V 하시면 붙여넣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가져올 데이터 필드명만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신 다음에 메뉴 위쪽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B2셀부터 J36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미리 입력해놨던 기어가 오토부터 인천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던 B45부터 G45까지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토이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나올 거고요. 혹시나 오토가 아닌 데이터 보시면 인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지역이 인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도 부분 점수 없고요.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주의하실 거 위쪽에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B3부터 드래그 하셔서 J36까지 드래그 하셔야 되는데 간혹 J36에서 거꾸로 드래그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러면 제대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첫 번째 데이터 셀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위치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보겠습니다. 홈탭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1급에서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전체 행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 등호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연식의 왼쪽 네 자리가 2003 또는 2005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3 또는 2005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왼쪽에 네 자리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qual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OR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left 함수 입력하셔서 왼쪽에서부터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연식이 입력된 D3자를 클릭하면 되는데 D3이 절대 참조가 됩니다. D열에 있지만 3,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3 앞에 있는 달라만 선택하시고 지우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200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 left 함수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D3에서 D 그러니까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우시고요.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200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다시 볼게요.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사용했고요. D3셀에서 왼쪽에 네 글자만 가져오겠다 라고 가로 닫고 그 값이 200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다시 한번 쉼표 left 함수 이용해서요. D3셀에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우시고요. 쉼표 네 글자를 가져온 값이 200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가로 닫는 거는 OR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서식 클릭하겠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꼴 색깔은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강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래서 굵고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연식이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예, 빨간색과 굵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족이 배점 15점과 고급 필터 5점, 조건부 서식 5점에서 전체적인 배점은 25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6, 5, 30, 6점씩 해서 총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 1에서요.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학과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average if와 roundup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roundup은 반올림을 하기 위해서, 아니, 올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요. 먼저,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요,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해 본 다음에 자릿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요, M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equal, average, average, if까지 입력하고 가로 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if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이제 if 다음 s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average, if, 그 다음, range, 첫 번째 범위를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조건을 찾으시겠습니까? 학과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요. 학과 D4부터 D4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심표 그 다음 조건을 물어봅니다. 경영과입니다. 라고 조건을 주시되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고 옆으로도 복사하지만 우리는 L7, L8, L9, L열에 있고요. 7, 8, 9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 F4 누르셔서요. L 앞에만 달러를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한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중간고사는 G4부터 G43까지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옆으로 복사하면 기말고사에 대한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4, F4 하셔서 G열은 움직일 수 있고요. 4행부터 43
행은 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달러를 G 앞에 있는 달러만 쥐어질 수 있도록 키보드 F4키를 이용하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의 중간고사, 그 다음 옆으로 복사하시면 경영과의 기말고사까지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을 올림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러면 다시 M7셀을 클릭하시고요.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요. 쉼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 복사하셔서 평균값을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출석을 이용해서요. 표 3에다가 학생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이제 텍스트는 형식을 지정할 거고요. 프리퀀시는 이제 분포수를 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가 나왔을 때는 항상 범위를 지정하셔갖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M15부터 M2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equal 형식을 지정하는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은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실 겁니다. FREQUENCY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의 배열을 물어봅니다. 어디서 학생 수를 구하시겠습니까? 출석수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2, 4부터요. 들어가셔서 2, 4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비교할 데이터를 물어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드래그하시면 되는데 L15부터 드래그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L20부터 거꾸로 드래그하셔서요. 15까지 해서 비교할 숫자의 대상은 L15부터 L20까지 기준을 가지고 분포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예, 다 넣으셨다면 가로 닫고요. 쉼표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포맷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샵 명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묶어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 그 다음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요. 샵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함수입니다. 프리퀀시 함수가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하신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한꺼번에 값이 구해져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표 1에서 성명과 학과와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성명, 학과,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표 4에다가 학과별 중간고사 가장 높은 점수의 이름을 표 4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 값을 찾아올 거고요. 매치 순서를 보실 거고요. 맥스 가장 큰 값을 구하실 거고요. if 조건을 만족한 가장 큰 값을 찾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26셀 거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인덱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INDEX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이름입니다. 성명입니다. 그래서 C4부터요. C43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성명의 위치는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쉼표 행의 위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몇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MATCH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의 가장 큰 값 그리고 학과에 해당한 데이터의 경영과 건축과 전자과에 해당한 값의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IF 함수 쓰겠습니다. 가로 여시고요. IF 그 다음 가장 큰 값, 맥스부터 넣어야겠네요. 맥스, MAX 가로 여시고요.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 IF, 만약에 가로 여시고요. 학과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겠습니다. 그럼 학과, 우리 D4부터요. D4
43에 있는 데이터 수식을 복사할 건데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26 셀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실 거기 때문에 L26은 특별히 고정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중간고사에 대한 문자에서 중간고사에 대한 점수가 높은 사람을 구할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데이터 입력된 G4부터 G43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경영과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요. 그러면 경영과에 해당한 중간고사 점수만을 가져오겠다라고 범위 정하실 때 중간고사의 점수도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if함수를 통해서 경영과에 해당한 중간고사 점수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 max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게 되면 경영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의 가장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쉼표 여기까지 통해서 학과에 해당한 가장 큰 값의 중간고사 점수를 구했고요. 그 값이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는데 경영학과이면서 그 다음 중간고사 영역에서 찾겠다라고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학과에 가서 D4부터 D43 영역 같은 위치니까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 경영과랑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경영과 해당하다면 중간고사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요. 중간고사 영역 G4부터 G43 영역을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을 찾을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 쉼표 아까 최대값을 구한 값이 금방 바로 전에 입력한 영역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이름을 찾을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학과에 해당하면서 중간고사의 가장 높은 점수는 누굽니다 라고 이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해 가시고요. 맥수하고 if까지 있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각각의 함수가 하는 역할을 잘 기억하셔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FN 총점을 작성하고 점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화면에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요. 엑셀 옵션에 가셔서요.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탭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 탭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일단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다음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출석 과제,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면 end 펑션이라고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안쪽에다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총점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총점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출석이 0입니까? 또는 네, O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과제가 혹시 0입니까? 또는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는 아니네요. 그럼 과제 대신에 중간고사라고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중간고사. 그 다음 또는 기말고사가 0입니까? 라고 입력 조건을 주겠습니다. 출석이 0. 또는 중간고사가 0 또는 기말고사 세 개 중에 하나라도 0점이라면 then 저희는
fn 총점의 값을 0이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equal 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 개 다 0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fn 총점에 대한 계산식은 출석 더하기 과제 더하기 중간고사 중간고사 곱하기 0.3 더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출석 더하기 과제 더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그 다음 기말고사 곱하기 0.3 더해가지고 총점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이제 if식에 대한 걸 마무리하겠다. end if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다 내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i4셀에 오셔서 총점에 오셔서요. 우리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총점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E4, F4, G4, H4 클릭하시고요. 확인 누르면 점수가 구해질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 복사하시면 중간에 0점 처리된 데이터는 3개 중에 하나가 0점일 때는 총점을 0점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에 처리가 되어서 0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표 5에서 학기별 총점에 따른 등급을 표 5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 6을 참조하셔서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별 총점은 표 5의 학점 D48부터 H48 영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브이루컷과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학기 1 곱하기 4, 1 곱하기 3, 3 곱하기 2 한 값에 더한 값을 오른쪽 총점표에 가서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건데요. i49셀 클릭하시고요. equal vlookup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vlookup 값을 찾아올 건데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죠. 찾아올 값은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sum product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들 D49부터 H49의 데이터 가지고 쉼표 그 다음 D48부터 H48에 있는 점수와 곱해가지고 더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48부터 H48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sum product 함수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쉼표 여기까지가 찾을 값 총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총점표에 가서 L49부터 M53에 가서 총점표 표 6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총점표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등급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 3, 3이 6 더하면 13점이었죠. 13점이기 때문에 C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 수식 복사하시면 해당된 등급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이렇게 다섯 문항씩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 6, 5, 30점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